오. 네, 3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깨 넘으면 좀 벌려야 되거든요. 어, 그럼 이거.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막 어깨가 좋거나 약간 이랬었거든요. 군대 가서 다른 근육을 좀 키우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오래 한 것 치곤 그렇게 몸이... 아,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네. 저도 이제 거의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이때 사진을 찍을 때 손을 이렇게 주는데 제가 드라이몽 주먹이더라고요. 몸은 뚱뚱한데 어깨는 좁고 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웨이트 시작해서 제가 이제 운동선수를 해가지고 운동 경력이 이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육량이라고 하죠. 체중이 그때보다 많이 나가죠. 전에는 저도 술을 즐겨했기 때문에 술살이라고 하죠. 장난이 아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빼가고 몸을 만들면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자신감도 없고 나름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점심시간에 현대 그린푸드 음식을 먹거나 혹은 샐러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야채 같은 거 나오나요? 야채 같은 거 나오는데 저는 또 고기가 좋기 때문에. 예. 어제 또 치킨 드셨다. 그런 건 내보내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현대 시티 아울렛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저 식권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샐러드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닭가슴살 샐러드 위주로 받아서 먹고 있고 급하게 당분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요거트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회사 식당에서 샐러드 닭가슴살을 받을 수 있는 식단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좀 잘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는 따로 뭐 제가 닭가슴살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치킨을 드셨다. 선임님이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몸으로 여기 나오면 안 돼요. PT 스케줄 때문에 반반차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그거 네. 나가도 돼요? 아, 제가 어차피 제 연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점심때 이제 위주로 제가 운동을 하는데 공감하실 수 있죠? 점심때 안 오면 여기 오면 안 돼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회사 앞에. 그 신호등을 건너야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대를 다 적어가지고 그 시간대에만 움직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일장입니다. 쇼포제도 뭐 다들 아시잖아요? 네. 6시에 딱 이제 컴퓨터가 꺼지거나 헬스를 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지금 약간 좀 대답 느린 것 같지 않아요? 입 떨렸어요. 없어. 현대 렌탈케어 사랑합니다. 바디 프로필을 제가 단체로 찍은 적이 있어요. 운동 방법이나 식단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고 도움을 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전 안 도와주셨어요? 몰랐는데요? 회식 자리라든가 그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너 운동해야 되지 않니? 라고 약간 배려 아닌 배려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은 몸이 좋으신가요? 너무 코멘트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술 없는 회식을 많이 했어요. 네. 힘이 많이 되죠? 네.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낫지 않나? 저를 다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래요? 저희 회사 앞에 있는 시설들이랑 저희도 제휴가 많이 돼 있어서 임직원이다? 이러면 약간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10시까지여서 이제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면은 상쾌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서 큰 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출근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아, 리얼 공감. 근데 진짜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죠? 파트장님, 팀장님, 상무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 3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자 저를 낳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장님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 이 회사에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귀가 왜 자꾸 움직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랑합니다. 주머니에 이런 거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시죠? 오늘 제가 또 까먹었네요. 네. 원래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좀 도움을 좀... 네, 제가 할게요. 팔 같은 경우에는 11자로 되게 어깨 너비만큼 벌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 알겠습니다. 휴직으로 돌고 팔을 벌리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벌리시면서 능형근에 집중을 한다는 생각으로. 아, 그렇겠다. 어깨가 좀 넓어지신 것 같아요. 어깨 아까 없었는데 지금 생겼죠? 그렇죠. 팔로 오신 거 아니죠? 네, 저는 이제 계단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허벅지에 힘을 준다는 생각으로 두 칸씩 이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그냥 하시면 돼요. 방석을 반으로 접으신 다음에 의자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앉아주시면 됩니다. 앉아주실 때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슴을 열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 코어가 많이 집중이 돼요. 모두 약간 의자를 좀 활용해서 대충 잡고 잡으시고 그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주의하실 점은 사무실 의자 중에 바퀴가 달린 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런 경우에 살짝 좀 안전상에 네, 안전 제일이죠. 안전 제일! 의자를 운동하시던 선생님이 계신데 조금 잘못된 자세로 앉아주고 계시더라고요. 다리를 펴고 너무 앞으로 나가시던 때 그렇게 하시면 팔꿈치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리는 90도로 위치해 주시고 이 자세로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헬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걸로 존경합니다.